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집에서 늘 일하시면서 찬송가를 쭉 많이 부르셨는데,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니가 노래를 좋아해서 그러시나, 가사도 잘 이해 안 되는 곡들이 많았고, 단어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? 그러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찬송가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, 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주로 부흥회하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뜨겁게 하는 찬양 많이 하던 교회였는데,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은 이 3박자 개통이니까 사실 빠르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빠른 찬양들 많이 하다가 좀 차분하게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많이 고백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히 더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가사 한절한 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많이 곱씹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구절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찬양사역 하면서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민도 던져주고 또 해답도 줬었는데,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지?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면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거 아닌가? 좀 이해가 안 됐던 어린 시절도 있었는데요. 나중에 사역하고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더 귀한 답들을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가사는 그 미국의 시각 장애인 찬송시 작사가이신 패니 크로스비 여사님의 주옥 같은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. 평생 뭐 거의 수천 편이 넘는 많은 찬송시를 쓰셨고, 근데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인이셨던 패니 크로스비 여사가 계속해서 가사 중에 뭘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하늘의 영광도 보고 구속한 주님만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이 됐어요. 저는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고 콘택트렌즈를 끼고 있는데 이걸 빼면은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지고 좀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걸 끼면은 좀 밝게 보이고, 그래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일 아침 경험하고 있는데, 제가 눈으로 다볼걸 보고 있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본다고 하시는 그 하늘의 영광,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, 참 부끄럽기도 하고, 그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,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짜 봐야 될 것, 진짜 봐야 될 것들을 좀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. 그런 배경을 알고 이 찬양이 더 특별한 곡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,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.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.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,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.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. 3절까지 있는 찬양이잖아요. 근데 한절한 절이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또 은혜를 줄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절한 절이 특별한데,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무섭고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단 말, 물론 예전에 아버님들이 많이 그러시긴 했지만 사랑한단 말 들은 기억이 제 기억으로 보면 없는 것 같아요. 어머니는 물론 참 사랑해 주셨고 따뜻한 분이셨지만 이제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또 그럴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. 그래서 아,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자랐구나. 조금 괜히 마음이 그렇기도 했는데, 제가 또참 존경하는 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께서
찬양은 또 예배는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거기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절 맨 끝 구절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가 노래하신다라는 구절이고 마치 그 늦둥이 아이를 낳은 아빠가 애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출근도 못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잊지도 않은 사랑의 노래 자장가를 막 지어 부르면서 아이한테 사랑을 고백하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넋을 잃고 그 노래를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을 때 너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아빠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예배고 찬양이고 또 기도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아, 다 같은 공통분모가 있구나. 아버지의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진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짜 기쁨 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.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못 듣고 자랐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사랑의 위로 또 속삭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요즘 뭐 제 주위에도 또 저희 학생들 중에도 겉으로는 쾌활하고 아주 밝지만 한꺼풀만 딱 열고 마음속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운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런 분들에게 아까도 나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온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회복시키고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너무 아픔이 많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회복시키고 또 돕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지치고 또 외롭고 또 이렇게 좀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신앙의 회의가 오시는 그런 분들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하고 이 찬양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.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
주를 찬송하리로다.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.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.